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준 기도라고 성경을 통하여 전해진 기도문입니다.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도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드스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말을 조금씩 바꿔 토시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서 주어진 이름이지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 따르면 예수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하는 기도와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 등등 설교 중에 좋지 않는 기도의 예를 들고 나서 기도의 모범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일부 침례회 등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 그대로 외우는 건 중언 부언을 하는 것이라 모순이라며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침례교 가운데서 유별난 독립 침례교회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소절 속에 담긴 말씀의 뜻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 아름다움을 창출합시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기도문에 함께 동참하고 만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놀라운 행운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입니까? 용서하옵소서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소서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역설적인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일, 아무나 불러보는 이름, 아버지가 아닙니다. 불효자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도 집에 돌아왔을 때 부자 간에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나 부르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은 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상속은 아들에게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친절하고 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나의 상속권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들이 못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아버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나가서 어디에서 상을 받아 돌아온다 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들이 장한 상을 받아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그러나 그 아들이 못된 짓을 하여서 감옥에 갇혔다 하면 아버지의 얼굴은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 아버지란 그 이름. 국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봅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이라고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이루거나 완성한 사람을 말하여서 남자, 어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어 사전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일컫는 말등 역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삼위일체 제일 위인 하나님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서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온 세상 만사,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죄악에 이르고 멸망길에 이르게 된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품어 양육하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시는 관계성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자와 양 관계, 주인과 종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고집이 세기도 하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양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개가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를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 관계를 깊이 상고하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가 아니라 양이 들에서 잠자고 있을 때 양을 다 울타리 안에 우려 넣고 그문 앞에서 문지기로서 목자는 잠을 잡니다. 이것이 야영하는 가운데 그 목자와 양을 그려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십니다.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과 종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와 양,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관계. 구약 시대에서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버지, 빠빠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아버지란 이름은 가장 친근하고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드려진 온 인류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는 번제물이 되시고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끝났다면 십자가의 믿음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 전에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사이에, 아들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이렇습니다. 돌아온 탕자, 맞이하여 잔치하는, 환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며 아버지에게 돌아온, 병들 대로 병들어 상할 대로 상한 그 심정 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탕자를 맞이해 준이 사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있지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태인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선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때로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될 때에 아버지는 징계의 끈을 놓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개인이 아니고 1인칭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역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그 우리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역시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우리는 유의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라는 말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띄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개인보다 공익을 위한 기도 우리입니다. 개인보다 공익을 위한 기도의 우리입니다. 나의 가정보다 인류 전체를 향한 형제 자매로 본 우리입니다. 내 가정,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한 말을 할 때에 내 중심이 먼저 앞서고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나의 가정보다 인류 전체를 향한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에 인류 건강을 위한 우리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몸이 아플 때에, 내몸 아픈 것은 기도하면서 이웃의 몸 아픈 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와 뇌가 따로 없고 우리입니다. 나, 너, 이렇게 구별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교회, 뇌 교회가 없고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너의 교회, 그 따로 없고, 내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 너의 교회에도 그 예수님을 섬기니, 우리 모두 한 예수님의 몸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은 땅의 아버지와 구별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와 구별된다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것은 땅의 아버지와 구별하여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분의 아버지, 완전하고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신약에 와서도 역시 꽃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역사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만일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구원의 아버지로서, 한순간, 뭐, 많이도 말고, 단 천분의 1초만큼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임할 수 있겠사오니, 그 변하는 그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천분의 일 아니라 만분의 1초 동안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송가 636장 찬송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636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외울 것이 아니라 그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깊은 뜻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싸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